지난 28년간 43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동부개혁신학교가 졸업 예배를 드리고 목회학 석사 4명을 포함해 총 11명에게 학위를 전달했습니다. 학장 장영춘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며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 제26회 졸업식이 지난 8일 퀸즈 장로교회에서 학위 수여식과 함께 열렸습니다. 졸업식은 교수와 이사, 동부개혁 신학교 출신 목회자, 졸업생 가족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기쁨과 축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목회학 석사 4명을 포함해 총 11명에게 학위를 전달했습니다.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김영수 목사는 선한 목자가 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님만을 위해 일하는 선한 목자가 되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학장 장영춘 목사는 훈시를 통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졸업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 목사는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우수학생 시상을 했습니다. 퀸즈 장로교회 글로리아 선교 중창단은 이날 찬양으로 졸업식을 빛냈습니다. 1987년에 설립된 동부개혁 신학교는 목회학, 교육학, 선교학 석사와 대학부, 그리고 여교역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